1995년 6월 24일 오후 5시 50분경 오만의 미나 알파를 향해서 원유 26만 톤을 실은 유조선 시프린소가 출항을 알리고 있었다. 7월 21일 오후 3시 3일항 호남정유 원유 2부 뒤에 접안 파역 작업이 시작됐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태풍 페이가 필리핀 루손섬 동북단으로부터 동방 1100마일 거리에서 동진해를 향해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었다. 북위 19도, 동경 141.1도. 선박과 태풍의 거리 1000마일. 그게 신경 쓸 단계가 아니었다. 오후 1시 기상도가 수신됐다. 선장은 피항을 위해 오후 6시에 출항하기로 결정한다. 밤 10시 시프린소는 여수에만 입구에 있는 세존도 북방 3.65마일에 우연묘를 12시작을 내리고 통유한다. 7월 23일 0시와 새벽 3시 기상도를 받아본 선장은 경험상 태풍 페이가 남해안에 접근할수록 약해지며 오후 전향하여 대한해협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9시 30분경 7월 23일 오전 6시경에 태풍 정보를 나타내는 기상도가 들어왔는데 상황이 달라져 있었다. 태풍 페이의 이동 방향은 전과 같고 이동 속도는 예상대로 17노트로 빨라져 있었지만 중심 기압이 940 헥토파스칼로 크게 내려가 있었고 풍속이 85노트로 급상승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었다. 오후 전향할 거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있었다. 7월 23일 오전 10시 선장은 외해로 2차 피항을 결정한다. 피항지는 제주도 서쪽 해상. 2년 전 피항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곳인데다 태풍 페이의 가항 반원이 진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0시 20분 우연묘 12시아크를 감아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풍이 세존도로부터 남남서방 약 110마일까지 접근해 북북동풍이 약 40노트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양묘가 쉽지 않았다. 11시 50분 2차 피항을 결정한 지 1시간 50분 만에 피항이 시작됐다. 선장은 전속전진을 지시했고 운항 10분 만에 조기간 분당회전수 58, 속력은 5노트, 비바람과 안개로 인해 선수부가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제주도 서쪽을 향해 항해했다. 그러던 중 12시 20분 레이드에 선박 두 척이 나타났다. 선수 우연축으로 상대방이 약 70도 방향, 거리 5에서 6마일 위치에서 침로가 진방이 약 170에서 180도, 속력 11.5노트인 상태로 여수해만에서 출항해 나오고 있었다. 새로운 침로인 진침로 215도로 정침하기 위해 좌연으로 17도 변침했다. 변침 후 선속은 7노트까지 올라가 있었고 40노트의 북북동풍을 선미 우연 10도 내지 정선미에서 받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 1시경 선박이 항로를 조금씩 우연축으로 벗어나기 시작했다. 선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후 1시 20분까지 진침로 200도, 180도로 연속 변침한다. 그리고 오후 1시 25분경 선박은 이미 작도 동쪽 0.7마일까지 떠밀려져 있었다. 여기에 바람이 더 강해져 북북동풍이 80에서 90노트까지 불고 동쪽에선 8에서 10미터의 너울까지 오고 있었다. 오후 1시 30분경 다급해진 선장은 이를 피하기 위해 진침로 160도, 140도, 120도로 연속 좌변침한다. 작도와 멀어지기 위한 시도. 하지만 선체는 의도와 다르게 움직였다. 선수 좌연 측에서 큰 노후를 받는 상태가 돼 주기관 전속전진 상태에서도 속력이 급감돼 타율을 잃기 시작했다. 오후 1시 45분 끝내 전진 타력마저 잃어버리면서 초대형 유조선 시프린소는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만다.
그 상태에서 작도 0.5마일 위치까지 밀려간다. 위기를 피하기 위한 것이 오히려 선체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1995년 7월 23일 오후 2시 전남 여천군 남면 작도 동방 200m 거리 해상에 지프린 쏘는 선수방의 40도의 자세로 좌초되고 만다. 오후 2시 5분경 선장은 선사에 사고 발생을 통보한다. 그러는 사이 선박이 횡유하면서 주기관이 넘어져 발전기를 덮쳤고 기관실 좌현 전방 연료유 탱크에서는 기름이 새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경 지프린서는 자연 2초대 서쪽 5마일 거리에 있는 소리도를 향해 표류하기 시작했고 오후 3시경에는 급기야 태풍 페이의 중심권에 들어가게 된다. 무풍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선장은 무풍 상태를 이용하여 퇴선을 지시했다. 오후 3시 30분경에는 선체가 좌연으로 약 20도 경사되고 선체가 서쪽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무풍 상태에서 선원들은 퇴선을 시도했다. 피항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발생한 기관장의 실종과 1차 퇴선 실패. 선내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오후 5시 지프린소가 2차 좌초됐다. 작도에서 자연이 초대 너울에 떠밀리던 선체가 서리도 남서단 주검 근처에 얹힌 것이다. 그리고 5시 30분경 실종된 기관장을 제외한 모든 선원이 육지 이동에 성공했다. 2차 피항 시작부터 소리도 좌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지프린소는 1차 피항지인 세존도 인근역에서 양류하여 2차 피항을 시작했는데 소리도와 작도세를 통과하기로 계획했으나 여수에만 취항선 때문에 계획을 바꿔 작도를 우연정해 1.5마일에 두고 지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동남쪽에서는 너울에 선체가 우연측으로 계속 밀려 연속 좌변층으로 작도에서 멀어지려 했으나 끝내 전진 타력을 잃으며 선체가 작도에 좌초하게 됐고 풍파에 자연 이초된 후 다시 너울에 떠밀리다 소리도 남단에 2차 좌초하게 된 것이다. 오후 8시경 소리도 인근 해역에 도착한 코리아 비너스호가 수색작업을 시작했으나 7월 24일 새벽까지 좌초 선박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오전 6시 30분경 해경은 사고 선박 주위에 오일붐 설치를 시작하고 선박 9척을 동원해 화재 진압을 위한 살수작업을 벌였다. 다음 날인 7월 25일 오전 10시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있었다. 7월 25일 본격적인 해상 방제 작업이 시작됐다. 8월 11일 해상 방제가 종료되고 10월 24일 응급 방제가 완료되었으나 2001년 11월 중순까지 총 5차에 걸친 방제 작업이 진행됐다. 이 사고로 인해 지프린소에 적재되어 있던 유류 총 8만 8천 톤 중 5,035톤이 해상에 유출됐고 그중 4,155톤이 원유, 880톤가량이 연료유였다. 방제비만 298억가량 소요됐다. 기상이 호전되어 7월 25일 오후 1시 30분경 선체 현장 조사가 시작됐다. 선미 주우갑판이 해수면 하에 4.5m 정도 잠겼고 선수는 17.5m 정도 해수면상으로 떠올라 있었으며 선체는 좌연으로 3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다. 유류 유출로 인하여 초유의 관심이었던 화물탱크는 3, 4, 5, 6번에 걸쳐 손상되어 있었다. 3번 우연탱크, 6번 중앙탱크와 좌우연 슬롭탱크의 파공이 심각했다. 4번 좌우연 탱크와
5번 중앙탱크는 화공이 경미했으나 해수가 많이 유입된 상태였다. 선체 외판에는 3번 우연탱크 섬주에서 높이 16.5m 지점에 가로 10m, 세로 0.3m의 파일이 있었고 5번 우연탱크 선조에서 높이 12m 지점이 가로 0.5m, 세로 0.2m의 T자형으로 파손되어 있었다.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군안 대책이 필요했다. 당시 군안에 참여했던 일본의 군안 전문업체인 닐폰 살베지사는 선부양 후위적 방법을 제시했으나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에서 제시한 선의적 후부양이 최적의 군안 방안으로 선택됐다. 7월 31일 선체 고정 작업이 시작됐고 11월 26일 선체 부양이 완료됐다. 12월 2일 마침내 예인선 두 척을 이용해 부양된 선체를 해체 장소인 필리핀으로 예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2월 24일 오후 1시 30분경 강한 풍랑으로 인하여 지프린소는 필리핀 수빙만 50마일 전에 수심 1200m 해상에 침몰하고 만다. 약 5개월에 걸친 목포에 난 심판원의 조사 심판 결과 1995년 12월 28일 유조선 시프린스 좌초 사건의 원인이 재결됐다. 첫 번째 원인이 드러났다. 바로 피항시기의 지연이다. 시프린스호가 세존도 인근에서 2차 피항 결정을 내린 것은 7월 23일 오전 10시. 만약 선장이 1등 항해사로부터 기상보고를 받던 오전 7시경 태풍의 가변성을 생각해서 2차 피항 결정을 했더라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었을 것이다. 3시간만 빨리 결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항 과정에도 사고의 원인이 있었다. 너울이나 바람 같은 외륙의 영향을 경시한 초대형선 조종 미숙이 그 두 번째 원인이었다. 외륙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조선 때문에 시프린스호는 선속이 급감하고 고침력이 저하되다가 선수 쪽에서 오던 너울의 전진 타력을 잃고 좌연 정행에서 오는 강풍과 너울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체가 밀리다가 작두에 좌초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원인은 태풍 이동진로의 변화다. 북북 동쪽으로 이동하던 태풍이 북쪽으로 좌전향하면서 중심권이 시프린스호가 있는 위치로 접근한 것이다. 이 좌초 사건은 태풍 페이가 북상하고 있을 때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조기에 피항 항해를 했어야 했으나 이를 지연시킨 것과 작도 인근 위치에서 초대형선의 조종 미숙으로 선체가 강풍으로 급격히 좌회도되면서 높은 너울을 선수에서 받아 고침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태풍의 진로가 좌전향하여 중심권이 본선 위치로 접근한 것도 이건 사고 발생의 일인이 된다. 수심인 선장의 1급 항해사 업무를 12월 정지한다. 수심인 2등 항해사를 견책한다. 목포 해난심판원의 재결과는 별도로 사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사법조치로서 시프린스호 선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파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선박 운항자였던 호유해운에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에 따른 벌금 3천만 원이 부과됐다. 유조선 시프린스호의 좌초사고 결과 국가 해양오염 방제 체계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체계적인 해양오염 방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중장기 해양환경 보전기술 개발 필요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법, 제도 등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했다. 1997년 11월에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서 국가해양환경보전을 목표로 한 한국해양오염방지조합이 설립되었다. 구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돼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이 수립되고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 국가방재기본계획 등이 수립 시행됐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유류오염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북서태평양 인접국가 간 유류오염 대비 대응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 밖에도 유조선 전용항로 설정, 해상교통관제 구역 확대, 노후 유조선 선박검사 강화, 방제청소업 등록제도 마련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기능을 강화했다. 해양은 다양한 선박들이 밤낮없이 운항을 하며 육지와는 달리 기상, 해상 상태 등 많은 외력 요인이 선박의 운항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따라서 선박 사고 발생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자원의 보고인 해양. 흐트러짐 없는 경계와 대비, 그리고 지속적인 해양안전 기술 개발만이 사고로부터 우리 해양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